자, 배스킨 라빈스의 2002 KPGA 투어 4차 리그 엑스트라 매치의 7주차 첫 번째 경기입니다. 자, 테란 IS 이윤열 선수 현재까지 5승 1패로 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엑스트라 매치의 1위 이윤열 선수. 누와 맞서는 선수는 인터리그에서 큰 타격을 입었지만 부활을 꿈꾸고 있는 전태규 선수입니다. 예. 자, 이번 주에도 다시 한번 여유로운 모습을 좀 되찾는 그런 전태규 선수가 아닌가 싶은데요. 예, 오늘 전태규 선수 오늘 경기 이긴다면은 그 뒤에 두 경기가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네. 자, 전태규 선수 이윤열 선수의 7주차 첫 번째 경기 시작합니다. 자, 7주차의 첫 번째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테란 진영, 5시 방향의 블레이드 스톰 이윤열 선수의 커맨드 센터가 화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 맞서는 프로토스 전태규 선수입니다. 7시 방향에서 경기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7시 전태규, 5시 이윤열 선수인데요. 네, 이 블레이드 스톰에서 메가매치 같은 경우는 9번의 경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테란 대 프로토스전은 두 경기가 있었고 서로상의 그 전적은 1승 1패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위치상으로 채팅으로 일단 예. 전태규 선수가 여러 가지 말을 하네요. 오케이, 땡스. 뭐 이런 얘기밖에는 안 합니다. 오늘. 예. 혼자 뭐 이윤열 선수는 아무런 응답이 없는데 전태규 선수 혼자 씩 뭐 오케이 뭐 이런 글씨 쳐 놓고 씩 웃거든요. 그 게임 포유에 나와서도 이런 채팅을 활용한 상대의 이 정신적인 타격을 입히는 그런 전술에 대해서도 예. 얘기를 해 줬었는데 자, 전태규 선수 초반에 상당히 여유 있는 모습으로 편안하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믿님 매너요. 뭐 이런 얘기 치면서. 네. 예. 거의 일반 뭐 배틀넷에서 경기를 하듯이 그렇게 경기를 치러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 무대에서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 바탕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어요. 전태규 선수 참 성격이 낙천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경기가 초반에 조금 안 풀린다고 하더라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측면. 그것도 역시 이윤열 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네, 자, 입구에 서플라이드 코로 건설하고 베럭스를 올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예, 전태규 선수가 이 맵에서 연습 경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신이 뭐, 뒷마당 미네랄 먼지 지역도 있고 그러니까 더블엑서스를 할 그런 건 없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상대 자신의 연습 파트너가 되진 선수들이 하나같이 박한 이글 했을 때 뒷마당 멀티를 먼저 갔을 경우에 너무너무 힘들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저는 오늘 보통 하던가 할래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 하던가 한다는 얘기는 뭐 드라군 옥저버 체제를 얘기를 하겠고요. 자, 지금 정찰에 한 번에 성공을 했거든요. 정찰운도 전태규 선수에게 예. 조금 따라주는 게 아닌가 싶네요. 그렇죠. 그래서 전태규 선수가 이 맵에서 다른 쪽 스타팅 그러니까 리버 오브 플레임에서의 어떤 대테란전 그런 모습처럼 다른 그쪽 스타팅 로보틱스를 조금 늦게 지으면서 다른 쪽 스타팅을 가져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고요. 일단 이윤열 선수 같은 경우는 최소한 뒷마당까지는 가져간 이후부터 예 상대편을 조이기 위해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가로 방향 그때는 뭐 위치가 그때 이윤열 선수가 7시였고 김성재 선수와 대결을 할 때요. 김성재 네. 선수는 5시였습니다만은 그때 한번 그 김성재 선수의 물량이 혼난 적이 있거든요. 예, 이윤열 그렇죠. 선수가 경기는 이겼습니다만은 그때 기억을 생각을 하면서 프로토스에게 여유 있게 뭐 확장을 줬다가는 정말 물량에 별별 예 뭐 유닛들이 전부 다 조합돼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자, 이제 마리나나가 생산이 돼서 프로브를 추격하기 시작을 하는데 초반에 이 자신의 테크는 모두 다 들키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자, 베로스가 아니죠? 예, 팩토리죠. 네, 팩토리를 올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 잘 피해요. 네. 자, SSB 한기까지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는데 정찰운이 이 전태규 선수에겐 따라줬는데 반면에 이윤열 선수는 아직까지 한시 지역쯤과 이 계속해서 다른 스타팅 포인트 10시 쪽을 헤매고만 있지 전태규 선수의 위치, 지역, 진영 내부를 밝혀보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 이제는 정찰 못하죠. 드라군 한기가 예, 나와서 앞쪽에 홀드가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자, 로보틱스를 예. 건설을 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 잡았어요. 정찰원 프로브. 자, 입구를 막아놓은 모습이고요. 초반 상황은 아직까지는 전태규 선수에게 그다지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팩토리에 지금 애드온한 상태에서 예. 이거 빠른 확장일 수 있거든요. 이윤열 선수 같은 경우는 나머지 건물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지 않은데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확장일 수 있습니다. 아, 예.
스타포즈를 숨겨서, 네. 숨겨서 지금 짓고 있네요. 자, 5시 끝자락 쯤에다가 스타포트 하나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전태규 선수의 신형. 일단은 전태규 선수 드라군 사거리업을 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이라고 할 수 있는 대테란전에서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드라군 옵저버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정찰 들어가보지도 못하고 드라군에게 쫓겨가고 있는 윤현 선수의 SCB. 아, 이 배럼 밑에 지금 머린이 네? 들어와 있다는 거죠? 4기 정도가 예. 가려져 있습니다. 네, 공격 선택을 드라군이 하지 못하도록 예. 일단 그렇게 가려놓고 있고 초반에 이윤열 선수가 장손 가는 일을 많이 했어요. 프로브 잡느라고 조금 머린 생산, 예, 머린 생산에서 포토를 해줬고 그 다음에 프로브 때문에 자, 이것은 다른 쪽 스타팅의 확장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리버브 플레임에서 전태규 선수가 이런 식의 플레이로서 재미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전태규 선수 한 10시 쪽에 확장을 시도를 준비를 하고는 있는데요. 자, 야, 그러나 SCB와 지금 교차를 하면서 네, 확인을 했거든요. 윤여 선수가 딱 마주쳤죠. 자, 따라 들어가죠. 그렇죠. 자, 우선 확장은 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SCB를 빼던 그 찰나에 프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윤열 선수가 미니맵으로 확인을 하고 10시 쪽에 다시 SCB를 진입을 시켜놨습니다. 네, 그렇죠. 전태규 선수 판단 잘한 거예요. 지금은 굳이 파악을, 지금 의도는 파악을 당했거든요. 지금 이 타이밍에 11시에서 프로보가 SCV와 만나졌다라는 것은 그곳에 확장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되겠고 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이 들킨 이상 굳이 고집할 필요 없으니까 뒷마당 쪽에 전태규 선수 확장하자. 아, 지금 병력이 지상으로 이동하면서 예. 드랍십이 따라갑니다. 전태규 선수 지금 옵저버로 그 스타포트를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네, 자 위쪽으로만 지나가면서 지금 드랍십의 모습도 확인을 못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인데 자, 위쪽으로 돌아서 뒤쪽을 한번 타격을 하겠다는 이윤열 선수. 자, 지상에 거꾸로 버스를 하면서 마린으로 우선 시선을 빼앗았고요. 자, 위쪽으로 탱크 드랍이 들어옵니다. 아, 이거 피해 좀 있습니다. 자, 이윤열 선수 무방비 상태의 전태기 선수의 본 진영 내부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거 프로브 피해가 엄청난데요? 엉켰어요. 아, 킬스 5. 하나는 쌉니다. 프로브를 활용해서 우선 병력을 다시 뒤로 빼서 드라군으로 자, 잡아내고 있는 전태규 선수. 프로브 10기 지금 잡혔는데 완벽하게 속은 거죠. 벙커 한 기에 지금, 예. 벙커가 앞쪽에 지어지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전태규 선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드랍십에 대한 생각은 잠깐 잊어버리고 앞쪽에 방어하러 갔었는데, 예, 그때 뒤쪽으로 돌아온 탱크 2기가, 효과 많이 봤는데요, 지금은. 네. 아, 옵저버가 좀 더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조금 남겠습니다. 그렇죠. 자, 전태규 선수.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까지 실망할 단계는 전혀 아니고요. 자, 전진 벙커로 우선 상대 진영을 이윤열 선수는 이런 식으로 조이게 해주고 바로 멀티 들어가지 않습니까? 참 이윤열 선수 플레이 보면요 예. 너무나도 용감해요. 지금 원 팩토리 상태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팩토리는 팩토리 하나지 않습니까? 애동 부친. 그런데 벙커와 탱크 한 기를 이용해서 상대편을 압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성공을 하면은요. 전태규 선수는 이윤열 선수의 확장 기지에 예, 뭐 견제도 가지 못하고 그대로 지금 여기서 패배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센터를 건설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자, 진출을 합니다. 전태규 선수. 자, 펑크 파괴. 본진 뒤쪽에는 또 하나의 넥서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입니다. 자, 다시 한번 드랍십. 그리고 팩토리 늘리죠. 네. 엔지니어링 베이도 지금 없어요. 이윤열 선수. 이 이윤열 선수를 상대로 이윤열 선수의 팩토리 수가 3개, 4개 이상 넘어간 상태에서 탱크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은 전태규 선수도 이거 뚫기 힘들어요. 그렇다라면은 지금 어느 정도 상황에서 자, 셔틀과 드래곤 이용해서 이 지금 조이기 병력만 뚫어낸다라면은 전태규 선수에게 승기가 올 수도 있는데요. 네. 자, 확장을 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SCB를 분갈을 해주고 있고요. 네, 셔틀에 지금 예 딜러 실어서 뚫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대 진영으로 먼저 가네요. 전태규 선수. 자, 뒤쪽으로 자신이 당한 만큼을 돌려주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자, 드랍십도 이윤열 선수 다시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선 옵저버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자, 드랍은 드랍이 들어왔습니다. 자, 본진영 안쪽에 방어병력 우선 공격을 가던 드랍십의 탱크를 활용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 그 선수. 자, 컨트롤 싸움을 보여주고 있죠.
우선은 좀 저 셔틀을 이용을 해가지고요. 앞쪽에 지금 조여지고 있는 병력들, 그러니까 병력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지금 상태거든요. 좀 적극적으로 앞쪽에 지금 막아놓고 있는 소수의 이윤열 선수의 병력을 좀 뚫어주는 것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뚫고 나서 센터 쪽에서 지금 싸움이 붙어야 그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도 할 만할 텐데, 지금 상대가 계속 지금 압박을 지금 유지할 수가 있다라는 측면은 다른, 그러니까 본진 이외에 다른 쪽 스타팅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네, 자트라스 단기가 다시 뒤쪽으로 멀찌감치 돌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 자, 이번에는 확장 지역, 뒷마당 쪽을 노리는데요, 이윤열 선수의 드랍십. 자, 무방비 상태의 전태규 선수의 뒷마당 확장. 자, 탱크 두 기로 계속해서 쪽으로 사냥해주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자, 피해가 아까보다는 그래요. 그러나 이 피해 정도로 아 지금 자, 뚫고 나오죠? 있었군요. 네, 전태규 선수 방어 라인 주위 라인을 돌파를 합니다. 자, 탱크 파괴하면서 벙커 하나 남은 상황. 자, 무력수 뚫고 나오고 있는 전태규 선수. 그렇지만 멀티 지역의 뒷마당 지역의 작업에는 차질이 있습니다. 자, 전태규 선수는 지금 이 조이기 라인을 뚫고 나왔으면은 오히려 자신이 어느 정도 물량 모아준 후에, 그리고 앞마당 멀티 가져간 연후에, 그리고 나서 중앙에서 힘싸움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해주는 게 좋고요. 네. 이 이윤열 선수의 이런 패턴, 자꾸 이런 식으로 끌려다니다시피 하는 식으로 경기가 진행이 된다라면은 이 전태규 선수에게 이렇게 하나도 없는 상황이 자꾸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예, 확장 기지 하나만 돌리고 있는 셈이 되는데, 이미 이윤열 선수는 앞마당 쪽이 활성화가 됐죠. 활성화가 됐다고 한다면은 글쎄요. 다른 쪽 지금 확장 기지를 가져가기는 이미 힘들어졌거든요.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사실상 정상적인 방법으로 됐다면은 11시 지역에 이미 확장 기지는 그 가져가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센터 지역으로 지금 전태규 선수는 진출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 쪽 스타팅 포인트에다가 지금 확장 기지를 지을 만한 상황이 아니에요. 네, 자, 병력을 네. 몰고서 지금 전태규 선수가 중앙으로 진출을 하고 있는데 벌써가 마인을 많이 심어놨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10시, 11시 쪽에 확장 의도로 갔다 놨던 프로브는 이미 벌처에게 잡혔고요. 자, 뒤쪽으로 돌아서 들어가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벌처 특공대. 자, 그렇지만 후방에도 병력이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자, 질러 빠르게 와서 입구를 막아줍니다. 자, 무리 없이 벌처를 잡아내고 있는 선택 선수. 그러면서 센터 지역에서 대부분의 병력들을 조금 펼쳐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 확장 기지에는 역시 이제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이제 저 드랍십 한 기, 그러니까 투탱크 드랍을 조금 견제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뭐 드라군 두세 기 정도는 계속 왔다 갔다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전태규 선수 확장이 없어요. 예, 다른 곳에 지금 최소한 앞마당이라도 지금 확장을 해야 될 텐데요. 자, 뒷마당 쪽에 확장을 하는 이윤열 선수, 그렇지만 이를 확인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고요. 전태규 선수 다른 쪽 스타팅을 아예 생각할 게, 그렇죠, 앞마당을 해야 됩니다 지금은. 자, 앞마당의 확장 시도. 그렇지만 벌처가 다시 한번 들어옵니다. 뒤쪽으로 또 양동 작전을 펼치고 있는 이윤열 선수. 예, 그러나 이번에는 예. 준비를 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아래쪽에서 탱크의 포격. 아예 10시 쪽을 미리미리 갖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지 병력을 나눠서 드라운 소수를 배치를 해놨고요. 그러나 지금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11시 지역 무리하게 가져가느니 지금 자신의 본진 앞마당 멀티 지역부터 활성화시킨 연후에 가져가는 게 오히려 낫죠. 근데 지금 아무런 피해가 없는 이윤열 선수가 한번 터져나오기 시작하면은 그것을 막을 만한 그 자원이 된다거나 물량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 것이 네. 지금 전태규 선수의 불안한 요소입니다. 자, 앞마당 화성에 차곡차곡 병력을 쌓아두고 있는 이윤열 선수. 뒷마당이 아직까지는 뒤쪽의 멀티가 활성화는 안 됐습니다만, 자, 팩토리를 계속해서 밀려나가고 있고 벌처로 우선 상대의 빠른 진출만 견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지금 나올 듯한 움직임 보이고 있죠. 저 예 자신의 본진 그 앞마당 미네랄 앞마당 확장 기지에 있는 그 물을 끼고 예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죠. 그 강을 끼고 터렛을 지으면서 전진을 하게 되면은 예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굉장히 괴로워질 수 있거든요. 뒤로 돌아가기도 참 그렇고요. 네. 자, 게이트웨이 내리고 있는 전태규 선수. 그러나 이윤열 선수도 오늘 굉장히 조심스럽게 경기를 풀어주고 있죠. 아, 또 여기에. 자, 앞마당에 팀 탱크
선수가 들어왔습니다만 방어 병력이 꽤 많습니다. 전태규 선수. 이윤열 선수가요. 자신이 승기를 잡은 것을 잘 놓치지 않는 게 이런 겁니다. 일단은 승기를 잡았을 때 확 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승리를 위해서 그나마도 좀 되도록이면 참고 참다고 참으면서 저렇게 드랍십을 이용해서 최대한 효과를 보거든요. 이제 나오죠. 네. 자, 병력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탱크의 숫자가 상당히 많고요. 자, 앞에는 벌처가 아직까지도 살아있습니다. 아, 물량 많아요, 이윤열 선수. 이게 다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또 쏟아져 나오죠. 네. 자, 팩토리를 많이 늘려놨기 때문에 소모되는 대로 앞마당과 뒷마당의 자원을 바탕으로 해서 병력이 나올 수가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만약에 전태규 선수가 11시 쪽에 확장을 먼저 성공을 했었다면은 어떻게든 11시 쪽에 분명히 게이트웨이를 지을 거고 그렇게 되면은 양방향치기 구도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훨씬 뚫기 조금 쉬울 수도 있었겠는데 지금은 완전히 한 코너에 몰린 셈이 됩니다. 와, 중앙을 완전히 이윤열 선수가 차단하고 차지를 해버렸거든요. 야, 이거 전태규 선수의 지금 자원적인 면이나 물량적인 면으로는 뚫고나기 굉장히 어려울 듯한데요. 자, 드라군을 앞세워서 우선 돌파를 시도를 해봅니다만 뒤로 다시 물러나고 있는 전태규 선수. 일단은 자, 유닛 11시. 최대한 모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드라군으로 왔다 갔다 눈치 싸움 하면서 한 방에 그러니까 한 타에 밀어야 됩니다, 이거는. 자,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죠, 이윤열 선수는. 자,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안 되어 있는 전태규 선수의 드라군입니다. 아, 11시에 확장 또 하나의 넥서스를 건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셔틀로 딜럿을 활용을 합니다만. 자, 이렇게 되면 벌처 움직임이 또 혹시 이 타이밍에 뚫고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을 갖추고 지금 전태규 선수는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다시 탱크와 벌처가 함께 들어오니까 먼저 치고 나가고 있는 전태규 선수입니다. 전태규 선수 딜러지 앞서고요. 예, 네.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이 타이밍 밖에는 없죠. 자, 사인스톰을 뿌리면서 와, 아, 이번에 이거? 전태규 선수의 완승이 예상이 됐는데요. 아, 그러나 뒤에 지금 이윤열 선수 병력이 너무 많아요. 자, 물량에서 조금은 뒤처지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전진해오는 이윤열 선수의 병력을 막기에는 전태규 선수가 다른 쪽 확장 기지가 다른 쪽 스타팅의 확장 기지가 없다라는 거. 예. 이것이 조금 문제가 되죠. 자, 앞마당 바로 앞까지 이제는 내주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화면 안에 보냈던 탱크는 모두 다 잡아냈는데 그 뒤쪽에 벌처와 그렇죠. 탱크가 또 엄청나게 있거든요. 이윤열 선수. 자, 앞마당 무리 없이 접수를 해 나가고 있는 상황. 와, 프로도 지금 뒤쪽에다가 떨어뜨리면서 뚫기를. 마이너라. 야, 이번에는 좀. 효과 있었어요. 네. 효과 있었습니다만 후속타가 자 드라군들이 많지 않아요. 드라군들 그다음에 질럿들 올라오는 숫자가요. 자 우선 들어왔던 만큼은 다시 땅을 빼앗는 데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전태규 선수 지금 엄청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죠. 자원량으로 생각을 하면 엄청나게 이익을 봤거든요. 네, 순간적으로 뒤쪽에다가 프로브 드랍하면서 뚫기를 지금 성공을 했는데. 뒤쪽에 지금 추가되는 병력들이나 이런 것들, 자, 탱크의 모습은 이제는 반간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다른 곳에 확장을 하고 있지도 않아요. 자, 11시 이 전태규 선수의 확장 기지가 활성화되면은 또 어떤 양상이 될지 그렇죠. 잘 모르겠고요. 자, 지금 이윤열 선수는 이런 식으로 지금 벌처로 또 대리화 좀 피면서 탱크가 또 앞쪽으로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확장 기지를 하고 있는데, 확장을 하고 있는데, 야, 이거는 지금, 자, 한시 앞마당에 이윤열 선수 또 하나의 화면 센터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야, 어쨌든 뭐 전태규 선수의 그 셔틀, 그리고 프로블팀 셔틀로 이용해서 뒤쪽에 있는 탱크를 풀어낸다라는 거, 정말 뭐 굉장하다라고 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겠고요. 자, 11시 발각을 했나요? 이윤열 선수? 벌처 특공대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 입구 드라곤 몇 개 안 됩니다. 아직까지는 프로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전태규 선수를 계속 치고 나가야죠 지금 센터 쪽으로 안 그러면 11시 확장 기지를 제대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견제를 당해서 나 이윤열 선수 자 이윤열 선수의 병력이 이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자 11시 쪽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벌처 자 중앙 탈환에는 우선은 성공하는 듯이 보이는 전태규 선수입니다 전태규 선수 진짜 대단하거든요. 닥템플러까지 생산을 해냈고요. 자, 스캔을 뿌리면서 벌처로 닥템을 모두 잡아냅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소환이 돼 있죠. 캐논이요. 네. 자, 들어왔지
있지만 또 산 중에 또 산이 있고. 야, 이 경기가 이 이효 선수 쪽으로 거의 기울었다 싶었는데 한 번에 그 조이기 뚫는 거로 성공했거든요. 네. 이동하는 프로그 또... 집중 사냥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윤열 선수. 자, 이거는 피해가 좀 큰데요. 예, 전태기 그렇죠. 선수는 다 잡혔는데 이거는 전멸. 멀티가 있다 치더라도 프로브 수가 적기 때문에 또 어느 정도 프로브를 생산할 시간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하이템플로 집중 공격으로 잡아냈고요. 자, 또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이번에는 거의 다 하나 남았습니다. 전태기 선수 이거 운이 안 따라주는데요. 여기서 야, 이거는 말하자면 예. 자폭이거든요. 그쪽에서 질럿이 하필이면 싸우다가 마인 한 기에 그게 전부 다 지금 파괴가 됐다는 거. 뒤따르던 프로브가 순식간에 사라졌거든요, 지금. 예. 자, 잠시 프로브 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이는 전태규 선수. 또 갈래다가 네. 또 갈래다가 이번에는 조금 예, 마음을 바꿨어요. 자, 아예 탱크 부대로 그 이동 경로를 막아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윤열 선수의 SCV가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태규 선수는 예. 자, 중앙에서 완벽한 힘싸움 양상. 양 선수 어떤 게릴라 작전보다는 중간 넘어서면서부터 정면 대결을 계속해서 펼쳐줍니다. 야, 이거 전태규 선수 분량이. 전태 공격. 많아요, 많아서. 탱크 머리가 예. 잡아냈고요. 예. 야, 무리하지 않네요. 탱크 한 대밖에는 없었는데요. 전태규 선수는 이윤열 선수, 여기서 스타게이트가. 글쎄요, 11시 쪽이 지금 확장 기세가 예. 제대로 돌아가면은 스타게이트 뭐 두 개 정도는 돌릴 수 있을 만큼의 자원이 될 수 있는데. 지금 프로가 너무 적어요. 예. 이동하던 프로보가 거의 다 잡히는 바람에 전태기 선수의 작전에 좀 많은 차질이 보입니다. 일단은 공격할 대상을 확장 기세로 잡은 이윤열 선수입니다. 하지만 예, 센터 지형부터 완벽하게 지금 예, 자, 잡아놓고 네, 나서. 이윤열 선수 다시 한번 11시 쪽을 꺾어야지만 승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병력을 올려 보냈는데요. 자, 캐논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죠. 캐논과 드라군. 자, 질럿이 생산이 됐습니다만 아직까지 병력이 그다지 많지 않은 11시 쪽에 전태규 선수의 확장기지입니다. 이 틈에 정면으로 중앙을 다시 공략을 하는 전태규. 자, 하지만 마인과 벌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11시 무너지면 전태규 선수 힘들어질 텐데요. 그렇죠. 이 지역을 지켜내야지만 프로브 생산 이후에 어떤 그런 캐리어 체제나 혹은 물량을 더 많이 생산을 통해서 뚫을 수가 있을 텐데, 자, 이 11시 지역 내주게 되면 파괴되면은, 그래도 캐리어 생산을 하네요. 자, 다크플로 하나로 우선 끝까지 저항, 그렇지만 스캔을 뚫으면서, 바로 잡아주는 이민현 선수입니다. 그렇죠. 캐논도 파괴된 상황이고, 이제 11시는 거의 무너졌고요. 일단은 그 전태규 선수가 지금 생각하는 원스타 게이트에서의 캐리어는 예 테란에게 테란을 상대로 조금이라도 시간을 좀 벌어보고자 확장 타이밍을 벌어보고자 하는 그런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윤열 선수는 그냥 마음먹은 대로 다 하고 있어요. 한시 지역의 스타팅 포인트도 이윤열 선수 확장이 제대로 예.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앞마당까지 자 SCV 추가를 해주면서 거의 맵의 오른편은 다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11시 지역을 빼앗았기 때문에 전태규 선수 뒤쪽으로 프로브만 숨겨놓고 자원을 전혀 채취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전태규 선수 선멀티를 하게 됐는데요. 선멀티를 하면서 이 선멀티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일단 지금 생산되는 어떤 그 캐리어를 가지고 센터 쪽에서 테란 입장에서 다른 병력을 조금 생산할 수 있게끔 그러나 이윤열 선수는 자원이 자원적 네, 여유가 그렇죠. 많으니까 순식간에 예 대비할 수 있어요. 순식간에 지금 중앙에 벌초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부족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윤열 선수 입장에서는요. 예,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 보면 캐리어 생산 후에 시간 좀 끌어주면서 다시 멀티 가져가고 물량 생산해주고 이런 상황밖에 없는데 지금 이 지역 9시 선멀티 지역마저 만약에 지금 날아다니는 드랍십에 의해서 발견이 된다라면은 정말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네. 자, 병력이 어느 정도 쌓이자 다시 한번 야금야금 치고 들어오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하이템플러! 자, 한시 안마당 지역인데요. 예, 킬스가 없죠. 하이템플러 지금 활용 못했고요. 네, 자, 벌처. 와. 너무나 많이 내려오는데요. 이윤열 선수의 벌처 부대. 이거 벌처가 두 부대가 넘어요. 예. 벌처 특공대가 아니고 무슨 벌처 사단 병력 정도 되죠? 자, 안마당 지역. 자, 자원줄인데요. 자, 또 한의 마녀스타의 탱크. 전태규 선수 본진 안쪽으로 병력을 빼기에 바쁩니다. 자, 쏟아지는 이윤열 선수의 물량. 자, 우선은 캐리어의 승부수를 걸어보는 전태규 선수인데요.
그러나 지금 윤희열 선수 캐리어가 있어도 별 상관 안 하고 그냥 들어가죠? 네. 자, 캐리어 아직까지 한 대밖에 없는 전태규 선수. 자원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앞마당까지 지금 빼앗긴 상황이고요. 본진 안쪽으로 안쪽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뭐 탱크에게 피해를 조금 주고 벌처만 조금 남았, 벌처가 더 많이 남았을 경우. 예, 그때는 유닛을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은데. 네. 자, 여기. 자, 하이템으로, 사인스톰으로, 게릴라전으로 어떻게 좀, 분위기를 역전을 시켜보면서 이 9시쯤에 있는 선멀티 지역에 활성화를 기대를 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인데. 막무가내로 막 들어와요, 지금. 자, 이훈여 안쪽까지 바짝 들어온 이훈여 선수입니다. 자, 캐리어 한 기가 추가됐습니다. 2기로. 우선은 계속해서 공격을 해내고 있는 전태규 선수. 그러나 이윤현 선수도 지금 아무리가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나오는 골리앗만으로도 충분하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자, 중요 건물들 모두 다 파괴를 당하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한 번도 본진 안에 제대로 공격을 안 당했습니다. 포트옵스가 지금 올라가거든요. 예, 이거는 그 부스트가 나와서 뭐 락다운을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곳에 뭐 에드원이 된 뉴클리어 사일로가 뭐 에드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커뮤니티 센터 엄청 많이 많거든요 지금. 네, 그전에 지금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는 견딜 만한 병력이 지금 없거든요. 자, 지금 무슨 병력이 전태규 선수의 전 병력입니다. 우선 캐리어와 질럿 공격 들어온 병력을 막아낼 수도 있는 듯이는 보이는데요. 자, 그러나 이걸 막아내도 이 전태규 선수 입장에서 지금 막아내도 막아낸 게 아니죠. 자, 상당히 많은 피해를 입은 전태규 선수의 본진영입니다. 자, 어렵게 그 많은 병력은 막아냈고 계속해서 하이템플러 게릴라 작전을 펼쳐주고 있는 전태규 선수. 자, 저 옷을 입어야지 이 승리를 따낸다고 해서 옛날 옷을 또 입고 나온 전태규 선수인데 쉽게 물러날 리가 없죠. 전태규 선수 글쎄요, 오늘 경기 그 어떤 머지타임이 좀 늦은 그런 것 이후로 인해서 물량이 너무 적다라는 거. 자, 이제 골리앗까지 나왔으니까 거의 업그레이드 마무리가 다 된 골리앗입니다. 그러니까 이윤현 선수가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붙여도 되는데 지금 계속 한 타이밍 쉬고 한 타이밍 쉬고 유닛 모아서 나오고 나오고 하는 거는 이윤현 선수의 게임 특성상 일단 이길 때는 완벽하게 이기려고 하는 그런 그 욕심이 있습니다. 네, 035 방2업이 네. 완료된 이윤현 선수의 메카닉 부대들. 지금 어떻게 소위 말하자면 테란이 뭘 해도 이기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조금 모아서 일단은 캐리어를 상대하러 골리앗들이 가는데 그 수도 지금 어마어마해요. 네. 캐리어 투기 이후에는 추가 생산되는 모습이 안 보이고 있는 전태규 선수. 야, 골리앗이. 자, 일렬로 쭉 들어가고 있습니다. 글쎄요, 지금 전태규 선수가 할 수 있는 건 저 캐리어로 시간 벌어주면서 9시 지역 활성화, 그리고 이후에 다시 물량 뽑는 건데, 그렇게 되더라도, 이윤현 선수 물량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네, 기껏 걸어갔더니 아래쪽으로 이동을 해서 좀 허무하게 만들어졌는데요. 자, 보스트까지 생산이 되어 있는 모습이 잠시 붙였고요, 이윤열 선수. 뉴클리어 사일로는 안 보이죠? 이거 락다운 걸어놓고, 그렇죠? 예, 락다운 걸어서 그 골리앗으로 1.4에서 잡겠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본진까지 치고 들어오고 있는 전태규 선수의 캐리어입니다. 참, 전태규 선수, 아까 그, 투게이트 유지하면서, 11시 쪽에 나갔던 프로브가 SCV와 마주쳤다는 거, 그거 진짜, 예, 못내 아쉽게 됐고. 네. 자, 본진 입구 쪽을 공략을 해주고 있는데요. 골리앗이 아예 본진영으로 전태규 선수의 본진 쪽을 공격을 하러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아, 고스트. 자, 락다운으로 하나 잡아냈고요. 잡았죠? 자, 두기 모두 다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진영은 골리앗으로 공격하는 게 아니고, 자, 골리앗 부대가 들어오자마자 GG를 선언하고 있는 전태규 선수. 자, 전태규 선수, 인터리그에서의 2연패 이후에 다시 정규리그 7주차에 와서 이윤현 선수에게 1승을 안겨주면서 3연패의 늪으로 빠지게 됐습니다. 자, 이윤현 선수는 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보하는데 성공합니다.